해야 될 논문의 제목은 Efficient End-to-End Learning for Quantizable Representation이고 제 지도 교수님은 송현우 교수님입니다. 일단은 배경부터 설명을 하자면요. 뭐 일단 클래시피케이션은 아주 머신러닝의 기초적인 문제인데 클래시피케이션은 그 주어진 이미지 데이터를 이미 정해진 레이블로 레이블링 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죠. 여기서 보면 개나 뭐 데스크나 뭐 카 같은 경우 이렇게 레이블링 해주는 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요. 근데 클래시피케이션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사람 같은 걸 클래시파이 한다고 하면은 사람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70억 명에 대한 레이블을 이제 다 정의할 수가 없죠. 뭐 정의한다 하더라도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푸는 거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트릭 러닝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건데요. 매트릭 러닝은 이제 유사한 데이터는 가까운 곳에 그리고 서로 다른 데이터는 서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공간으로 보내는 매핑을 배우는 거를 바로 매트릭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이제 여기선 2D 스페이스로 보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개 이미지들은 서로 모여 있고 이제 개랑 이제 차 이미지는 서로 떨어져 있죠. 이제 이게 노테이션인데 이미지가 있고 X는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Y는 이제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이고요. 라지 C는 이제 전체 클래스의 개수고 이제 저희가 배운 매트릭 러닝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G입니다. G에서 정확히 말하면 세타죠. 세타는 G의 파라미터고요. 이거를 이제 이 앞에서 말한 로테이션으로 다시 정의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Dij는 이제 그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그 xi 이미지하고 xj 이미지 사이의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매트릭 러닝에서의 목적은 같은 레이블의 데이터는 그 이 거리를 줄이고 다른 클래스의 데이터는 이제 거리를 넓히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 매트릭 러닝을 가지고 이제 이미지 회수 즉 리트리벌 태스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미리 정해진 이미지들이 파란 점들인데 이게 2D 스페이스 상에서 이미 매핑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개 이미지죠. 이게 빨간 점으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럼 빨간 점이 매핑이 되면은 여기서 제일 가까운 세 개의 점을 뽑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개 중에 두 개가 검색에 성공한 거죠. 근데 이 리트리벌 프로시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빨간 점과 모든 파란 점 사이의 거리를 다 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거리를 다 비교한 다음에 이제 가장 가까운 세 개의 초록색 점을 뽑는 데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파란 점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건 실용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방법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제 연구고요. 일단 매트릭 러닝에서 트리플렛 로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면요. 트리플렛 로스는 이제 세 가지 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트리플렛이라는 걸 바탕으로 이제 로스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앵커와 파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있습니다. 앵커와 파지티브는 서로 레이블이 같은 거, 그리고 파지티브랑 네거티브는 클래스가 다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매트릭 러닝에서 목적은 앵커하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앵커와 파지티브의 거리는 줄이고 그리고 앵커와 네거티브의 거리는 늘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플렛 로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트리플렛에 대해서 로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로스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걸로 정의가 되고요. 여기서 라지 T는 네, 트리플렛 셋업을 트리플렛이고 알파는 마진입니다. 마진은 양수고 대충 한 뭐 0.1, 뭐 1.0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인 것은 바로 이제 렐루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0보다 작은 건 그냥 0으로 만들고 0보다 큰 건 그냥 그대로 나오게 하는 게 이거를 이제 이 기호가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목적은 로스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 로스를 줄이게 되면은 이 텀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앵커와 파지티브 사이의 거리는 줄어들게 되고 앵커와 네거티브 사이는 거리를 늘려주게 되죠. 네, 그 다음은 엠페어로스인데요. 엠페어로스는 이제 앵커 하나와
여러 개의 네거티브 그리고 딱 하나의 파지티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적은 앵커와 파지티브 사이만 줄이고 나머진 다 거리를 늘리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앰페어스 로스가 이렇게 정의되는데요. 앰페어스 로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레귤라이저 텀만 있고 마찬가지로 앵커와 파지티브 사이의 거리는 줄이고 나머지는 늘리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그것인데요. 여기서 앰페어 로스에 대해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에서 이걸 그대로 참조했습니다. 이걸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제 매트릭 러닝을 학습시키는 방법 중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거기서 트리플렛 로스하고 앰페어스 로스가 존재하고 그거를 이제 제가 실험했기 때문에 소개했습니다. 이제 제 논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을 할수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건 디퍼렌셔블한 펑션 F입니다. 이제 이미지를 D디멘션 벡터로 바꾸는 함수 F를 학습시키는데 여기서 학습시키고자 하는 건 역시 파라미터입니다. 이 F를 가지고 해시 펑션 R을 정의할 수 있는데 해시 펑션 R은 F에서 가장 큰 K에게는 1로 만들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드는 게 해시 펑션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K가 2일 때 F가 다음과 같을 때 해시 펑션 R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F에서 큰게 7하고 3이기 때문에 이건 1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듭니다. 해시 펑션이 이렇게 정의되고 그럼 R은 이제 바이너리 벡터이게 되죠. D 디멘션에. 그리고 이거는 R의 이제 스파르시티가 K다. 이 말은 즉 R에서 0하고 1밖에 없는데 1의 개수가 총 K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죠. Rx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뜻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높은 F에서 가장 큰 K개는 1로 만들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 해시 펑션을 사용해서 해시 테이블을 컨스트럭션하고 거기서 이제 리트리벌 태스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해시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하자면 이 이미지를 해시 펑션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해시 코드가 다음과 같이 되죠. 1, 0, 1, 0, 0. 그렇게 된다. 이게 해시, 만약에 해시 코드라고 하면은 이 K 이미지를 여기에 복사시키고 여기에 복사시킵니다. 그리고 이 K 이미지는 이곳에 복사시키고 이곳에 복사시킵니다. 그러니까 즉1 위치의 이미지를 복사시키고 나머지는 복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해준 후에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해시 테이블에 이 이미지들을 전부 다 넣어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쿼리가 되는지인데요. 이미 이렇게 해시 테이블이 컨스트럭션 돼서 이 모양으로 이제 해시 테이블이 있는데 이제 쿼리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 쿼리 이미지를 해시 코드를 바꿔주게 되고 액티베이트된 부분, 저기 빨간색 부분을 액티베이션 하게 되고 여기서 이새 이미지, 새 개의 이미지를 리트리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겹치는 거는 제외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총두 개의 이미지가 리트리브 되게 됩니다. 이건 아까 그 과정들을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해시 테이블 이런 식으로 넣고 여기 액티베이션 하면은 이렇게 리트리브 됩니다. 이제 문제를 정했으니까 이제 메소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희의 목적은 embedding representation F를 찾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이제 바이너리 해시 코드인 R을 찾는 것이 목적인데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어떤 걸 먼저 학습시키냐에 따라 달라지는 치킨 앤 에그 프로블럼입니다. 예를 들어 이 embedding representation F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해시 펑션 R이 존재해서 1 부분은 키워주고 나머지 부분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반대로 여기서는 R은 F가 필요한데 F에서 가장 큰 거를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R은 F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F가 R을 필요로 하고 R이 F를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동시에 R과 F를 동시에 학습시켜야 되고 이것은 이제 Alternating Minimizing Scheme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번갈아 학습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제 번갈아서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이게 전체 저희의 오브젝티브입니다. 오브젝티브 하는 것은 세타와 H를 옵티마이제이션 하게 되고 맨 처음에 이걸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나머지 세타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H를 옵티마이즈 시키고 그 다음에 H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 부분만 보고 세타를 업데이트 시킵니다. 여기서 H의 스파시티는 K고요. 맨 처음엔 여기서 H를 구하고 그 다음엔 세타를
반복시켜주고 이걸 매 배치마다 반복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식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서 세타가 고정된 상태에서 h만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것만 갖다 쓰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데 앞부분은 이제 유너리 텀이고 뒷부분은 페어와이즈 텀입니다. 유너리 텀이란 건 이제 뭐 h 앞에 뭐한 개밖에 없다 뭐 이런 뜻이고요. 페어와이즈 텀은 h가 뭐두개 존재한다. 그래서 페어와이즈 텀이라 볼수 있습니다. 유너리 텀을 살펴보게 되면은 유너리 텀은 f에서 아까 해시 펑션 정의했을 때와 같이 f에서 가장 큰 k계를 액티베이션 시켜준다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에서 이제 가장 큰 K계 위치가 1이 될 확률이 크고 나머지는 네 그거를 이제 그 확률을 높여준다는 데 있고요. 페어와이즈 텀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페어와이즈 텀이 언제 존재하냐를 보면은 페어와이즈 텀이 클래스가 다른 경우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다른 이미지 같은 경우는 다른 해시 테이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페어와이즈 코스트를 통해서 그렇게 해시 코드를 갖는 경우를 막아줍니다. 즉, 같은 클래스의 이미지는 같은 해시 코드를 갖도록, 그리고 다른 이미지는 이제 다른 해시 코드를 갖도록 강제로 찢어주는 텀을 이 텀이 해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같은 이미지의 클래스는 같은 해시 코드를 갖는다는 말은 여기 없지만, 근데 하지만 이것은 이제 K가 1이고 D가 2보다 클 때, NP-hard problem이므로 이걸 바로 옵티마이즈 폴 이걸 이거의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 폴리노미널 타임 알고리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걸 학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배치를 뽑았는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클래스가 총 N씩에 있습니다. N씨는 number of classes in batch로 클래스가 총 1000개더라도 뭐 배치하는 적당히 한 100개 정도 뽑던가 아니면 뭐한다 50개 그 정도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각 배치 내 클래스마다 같은 개수 이미지 총 m개를 각각 뽑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치 사이즈는 nc 곱하기 m이 되겠죠. m은 이제 같은 클래스를 가진 뭐 이미지의 수고요. f에 각각마다 f 값들이 있는데 f 값들을 이 m개를 평균 낸게 c1, 이 m개를 평균 낸게 c2, 이걸 m개를 평균 낸게 cnc인데 이걸 수학적 노테이션을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배치 내에서 풀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배치 내에서 풀어야 이제 아주 큰 라지 데이터셋을 풀수 있기 때문에 배치 내에서 풀고요. 이제 이거를 한 배치 내에서 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놈이 NP-hard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옵티마이제이션 시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퍼바운드를 구하고 그 어퍼바운드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놈의 어퍼바운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m 세타는 이렇게 나타내지며 이건 세타에 대한 식입니다.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 시키는 건 이 앞부분의 솔루션을 구하는 거고 m 세타는 고려하지 않는데요. m 세타는 이제 후에 이제 세타를 업데이트할 때 이건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거를 하기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놈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이 결국엔 얘를 옵티마이제이션 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 부분을 옵티마이제이션 시키는 이유가 뭔가 하면 비슷해 보이지만 앞에 문제는 NP-hard고 뒤에 문제는 폴리노미널 타임 이내 풀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H를 이제 Z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같은 클래스의 해시 코드가 왜냐면 이제 클래스 I를 가지면은 그 클래스 I를 가지는 이제 그런 이미지들은 전부 다 같은 해시 코드를 가질 때 이미 최소를 가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 즉, 이 말은 이제 ZI를 각각 클래스마다 구한 다음에 모든 이미지가 같은 모든 H가 이제 ZI가 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 시켜야 되는 문제는 이 문제고 아까와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페어마다 페어와이즈 코스트가 존재합니다. 모든 페어마다 페어와이즈 코스트가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폴리노미널 타임 이내 풀수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스파르시티 컨디션은 여전히 만족하게 되고요. P는 이제 앞에서는 말을 안 했지만 P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다이거널 매트릭스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만 당연히 람다는 양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제가 실험할 때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멀티플라이 한 거로 실험을 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는 민코스트 플로우 프로블럼이란 걸 사용했고 먼저 이제 민코스트 플로우 프로블럼이 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 코스트 플로우 프로블럼은 일단 그래프, 다이렉트 그래프 G가 있고, 소스하고 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엣지마다는 캐패시티와 코스트라는 값이 존재하는데, 캐패시티는 각 엣지에서 그 엣지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수용량. 그러니까 이 플로우가 흘러갔을 때 그거의 최대치가 캐패시티고요. 코스트는 이그 플로우가 이 엣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얼마의 그 통행세를 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코스트입니다. 그리고 amount of flow D는 source S에서 T로 이제 D만큼을 source S에서 T로 흘려주는데 source S에서 T까지 D만큼의 flow를 흘려주는데 이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게 바로 min cost flow problem이고요. 이걸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V는 코스트고요. 그 엣지 2를 사용했을 때 코스트가 V입니다. 그리고 UE는 캐패시티로 이 플로우는 그 캐패시티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놈은 이제 플로우 컨설베이션이고요. 이 말의 뜻은 U로 들어가는 플로우와 나오는 플로우가 똑같아야 된다. 뭐 키로, 히로프, 뭐 접합점의 법칙인가 그거랑 아주 동일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D만큼 흘러가기 때문에 소스에서 나오는 플로우의 양은 D와 똑같다. 그리고 이놈은 소스로 들어가는 플로우의 양은 D랑 똑같아야 된다. 네,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때 이 플로우가 사용하는 통행세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민 코스트 플로우 프로블럼입니다. 이 문제는 폴리노미널 타임인의 풀린 알고리즘이 있고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구글 올 툴스라는 곳에 있는 이미 구현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민 코스트 플로우 프로블럼의 예시인데요. 플로우 3이 소스 S에서 T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값은 캐패시티, 오른쪽에 있는 값은 코스트입니다. 그랬을 때 옵티멀 플로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되고요. 보면 플로우 3이 흘러가게 되고 1, 2가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1이 여기로 가고 합쳐서 3으로 돼서 총 이게 플로우 3이 터미널 T에 도착하는 게 되는데요.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플로우가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 여기서 플로우가 2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여기서 플로우가 1이고 코스트가 3이기 때문에 1 곱하기 3,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플로우가 3이고 여기서 코스트가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3에서 이 옵티멀 플로우의 코스트는 총 11이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보이고자 하는 건 여기서 옵티마이제이션 시키고자 하는 이 문제가 민 코스트 플로우 프로블럼으로 풀린다는 건데 민 코스트 플로우 프로블럼이 정의되기 위해선 그래프가 있어야겠죠?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source S에서 T로 총 NCK에 여기서 NC는 그 number of classes in a batch고 K는 sparsity condition 앞서 말했듯이 몇 개의 값을 1로 만들 것이냐라는 값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조고 이게 각각 어떻게 구성이 됐나 설명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A에는 총 number of classes 개수만큼의 노드가 있고 B에는 D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NC는 3이고 D는 5겠죠. 그리고 이제 이 C의 값이 이 값이 되었을 때 이제 각 노드에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 C에 해당하는 값만큼 코스트로 할당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1,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면 2를 여기에 넣고 2를 여기에 넣고 마이너스 1을 여기에 넣고 여기서 보면 차원이 딱 맞는데요. C의 차원은 D 디멘션이고 총 D개의 노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수학적으로 쓰면 이건데 여기서 오타가 하나 있죠. 정확히 말하면 C값이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C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2가 들어가야 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선 C1, C2, C3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넣을 수 있고 이건 이제 이분 그래프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분 그래프가 완성이 됐고 이제 왼쪽에 소스 S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캐패시티는 2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에서 코스트는 0입니다. 이 부분에 얼마만큼의 플로우를 흘리든 코스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싱크 T를 이곳에 붙였는데 여기선 B와 싱크 사이에 총 3개의 노드를 붙였습니다. 즉, NC계의 엣지를 붙였습니다. 다시 B의 노드와 싱크 T 사이에 총 NC계의 엣지를 붙였고요.
여기에서 캐패시티는 한 개밖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플로우가 최대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럼 이 B 한 노드에서 파란색으로 갈수 있는 것은 총 여기서 플로우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이기 때문에 총 3개의 플로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의 코스트는 인크리멘털하게 맨 처음엔 0, 그 다음에 2람다 큐, 그 다음에 4람다 큐 이런 식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B에 플로우가 여러 개 몰릴 경우, 예를 들어 한 개가 몰렸다. 그럼 당연히 0인 플로우로 가게 되겠죠. 하지만 두 개가 도착하게 되면 두 개의 엣지가 세츄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여기엔 코스트가 0이고 여기엔 코스트가 2람다 큐이기 때문에 2람다 큐만큼의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플로우가 3이 도착하게 되면은 세 개가 풀리 차기 때문에 0, 2, 4 해서 총6람다 큐의 코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 멀티 엣지가 있는 이유가 이제 플로우가 많이 도착하면 도착할수록 코스트가 리니어하게 커지는 게 아니라 쿼드러티브하게 커지게 하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제 논문의 메인 아이디어고요. 이제 옵티멀 플로우가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다시 해로 만들 수 있는지 설명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 플로우 6이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여기서 플로우가 6이냐고 하면은 넘버 NCK의 플로우가 인풋 플로우로 들어온다 했는데 NC는 3이고 여기서 K는 2이기 때문에 NCK에서 6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6이 도착하면은 2씩 골고루 도착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고 하면은 각각의 캐패시티가 2이기 때문에 각각의 캐피시티가 2이고 총 n씩이 있기 때문에 이게 풀리 세츄레이션에서 2씩 골고루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플로우가 1이라서 그냥 표시를 안 했는데요. 이 A 노드가 각각의 플로우가 1이기 때문에 총두 개를 선택해야겠죠. 그러면 각 A 노드는 A의 노드들은 총 K개의 B 노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선택을 했고 여기에 플로우가 두개 모였기 때문에 플로우 두 개가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게 되고 얘는 플로우 한 개이기 때문에 애들은 플로우 한 개가 도착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플로우가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코스트가 아예 발생하지 않고 이두 개의 플로우에서 하나는 코스트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 엣지에서 코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모이면 모일수록 안 좋다는 거죠. 모이면 모일수록 코스트가 커지니까. 이제 C 값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얘가 이 노드가 이제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럼 이 Z 값을 이제 11000으로 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첫 번째랑 세 번째를 선택했기 때문에 10100. 얘는 끝에 두 번째를 선택했기 때문에 00011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 민코스 플로우 프로블럼 미니 배치 안에서만 풀었고 이놈의 타임 컴플렉서티는 NCD입니다. NC가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넘버 오브 클래스고요. D는 임베딩 디멘션입니다. 이 타임 컴플렉시티 그래프고 이제 뭐 이런 CPU에서 동일한 컴퓨터 상에서 이제 실험을 했다는 건데 뭐한 번만 하면 좀 그러니까 20번에서 평균을 냈고요. 이거는 이제 Y축은 세크 초단위고요. D가 늘어남에 따라 초도 커지죠. 하지만 리니어하게 커집니다. 그리고 NC 값이 커짐에 따라 이 초도 리니어하게 커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면 뉴머리컬리하게 정확히 두 배가 됩니다.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네. 그 리니얼리티를 강조하기 위해 직선으로 그렸고요. 이제 이 디스턴스를 정의하게 되는데 이 디스턴스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은 저희에겐 이제 F가 있고 각각의 F마다 구한 HI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의 디스턴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연산은 로지컬리 오화 연산으로 예를 들어 01000, 10000이다. 그거에 로지컬 연산하면은 11000이 되겠죠. 오화이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그 부분의 값만 집중하고 싶다는 뜻인데 그 말은 이제 해시 코드가 액티베이션 된 부분만 이제 그 F를 액티베이션해서 학습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 전체는 L1 놈을 사용했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전체를 이 부분이 없이 했을 때, 왜냐하면 지금 해시 코드가 스파서티를 강조한 거기 때문에 이 1이 총 디멘션이 64더라도 1의 개수는 한 개거나 두 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딴데 집중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고찰에서 나오게 됐고요. 이 부분을 늘려봤을 때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걸 이 디스턴스를 사용하면은 디스턴스가 정의됐을 때 저희는 매트릭 러닝 로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트리플렛 로스하고 앰페어스 로스를 사용했고요. 앞에서 해서 디스턴스 대신에 저희가 새로 정의한 디스턴스를 추가했습니다. 트리플렛에서는 하나의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이건 L2 놈이 1이다. 뭐즉이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특히 유닛 그 스피어 상에 이제 그 F가 매핑이 된다라는 걸뭐 강조한 거고요. 이건 제가 제안한 게 아니라 페이스넷이라는 논문에서 이런 식으로 했더니 잘 되더라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했고요. 세미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역시 페이스넷이라는 논문을 그대로 참조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슈도코드고 지금까지 했던 걸 리캡해 보면은 일단은 맨 처음에 미니 배치를 샘플링 해줍니다. 아까 NC, MG의 총 데이터를 뽑았었죠. NC는 number of classes고 M은 클래스당 이미지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당 이미지 개수가 똑같도록 미니 배치를 컨스트럭션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플로우 네트워크 G'을 생성하는데 C 값이 이 값이 되도록 그러니까 각 클래스마다 이제 그 F 값들을 평균해서 C를 구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플로우 네트워크 G'을 아까 그 전과 전에 그린 것 같이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G' 상에서 민코스 플로우 프로블럼을 통해서 Z를 구하게 되고 Z를 통해서 H를 바로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H를 구했으니까 H와 F를 사용해서 디스턴스 Dij 해시를 정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다시 매트릭 러닝 로스를 정의했고 매트릭 러닝 로스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도록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세타가 업데이트되게 되죠. 학습할 때뭐 팁을 드리자면 이 학습 속도가 어차피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게 매트릭 러닝에서 사용한 인베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저희는 매트릭 러닝에서 학습된 인베딩 아까 맨 앞에 설명했던 G를 들고 있습니다. 그 G를 들고 있을 때그 G에서 맨 마지막 레이어만 버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에 그 전에 값들은 전부 픽스드 시키고 새로운 레이어에 추가된 그 변수들만 이니셜라이즈 해가지고 학습시키면은 금방 학습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트레숄딩과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베이스라인을 사용했습니다. 트레숄딩은 이제 여기서 참조했다시피 앞에 두 논문에서 사용한 것들을 사용했고요. 이 트레숄딩이란 기법은 엄청 단순한 기법이지만 성능이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이 논문에선 그 결과를 보고한 거고요. 벡터 퀀타이제이션은 쉽게 말하면 K-means 클러스터링을 사용한 것입니다. 트레숄딩은 그냥 TH로 쓰고 벡터 퀀타이제이션은 VQ로 쓰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했듯이 맨 처음에 그냥 매트릭 러닝을 사용해서 G라는 인베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어 컴퓨리즌을 위해서 M과 D는 같도록 설정했고요. 인베딩 디멘션의 그 F와 G는 같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F는 저희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F고 G는 기존의 매트릭 러닝 로스를 학습한 인베딩 펑션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T1과 TD를 정의를 하는데 T1과 TD는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나온 D계의 센트로이드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총 이미지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센트로이드를 구하는 게 훨씬 어려운 태스크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해시코드를 구하는 게 다음과 같은 함수고 트레숄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트레숄딩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G에서 가장 큰 K계를 1로 만들고 나머지를 0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트레숄딩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고요. 아까 이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만든 해시 펑션을 다시 한번 적자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즉 가장 큰 K계를 1로 만들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벡터 퀀타이제이션에서 해시 펑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가까운 K계의 센트로이드를 뽑아서 1로 만들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총 D계의 센트로이드가 있고요. 벡터 퀀타이제이션 메소드는 이제 흔히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인데요. 벡터 퀀타이제이션은 아까 앞서 말했지만 넘버 오브 이미지 총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실용적이지 않죠.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벡터 퀀타이제이션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매트릭 러닝 학습한 이 블루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블루 포인트들 상에서 센트로이드를 3개 구합니다. 센트로이드를 3개 구하게 되면은 이제 각 이미지들을 이제 이 빨간색 영역별로 쪼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파란색 5개의 이미지는 이 부분에 넣고, 초록색은 여기다 넣고, 주황색은 여기다 넣었죠. 여기서 한 곳에만 넣은 이유는 K가 1이기 때문입니다. K가 두 개이면은 가장 가까운 두 개의 센트로이드에 해당하는 해시 버킷에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K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에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 그러니까 여기선 아까 같은 경우는 모든 이미지와 비교했지만 여기선 센트로이드와 비교합니다. 그러면 N은 이 센트로이드에 속한다. 그러면 A에 가까운 이 센트로이드를 셀렉하게 되고 이 센트로이드에 해당하는 해시 버킷을 액티베이션해서 이 이미지들을 리트리버 할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벡터 퀀타이제이션으로 리트리버 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는 이제 NMI 그리고 프리시전의 K를 사용했습니다. NMI는 Normalized Mutual Information으로 네, 클러스터링, 흔히 클러스터링 퀄리티를 사용하는 데 씁니다. 근데 이것은 K가 1일 때만 의미 있기 때문에 K가 1일 때만 NMI를 채점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전의 K, PRK 이거는 이제 어떻게 채점하는 거냐면 그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바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가 있고 저희는 이제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매트릭 러닝 로스로 학습한 임베딩 펑션 G가 있는데 G 상에서 그 거리가 가까운 애들을 순서대로 매겼습니다. 왼쪽이 제일 가깝고 오른쪽이 가장 멉니다. 그랬을 때 프리시전의 1은 첫 번째 이미지까지만 보는데 맞았기 때문에 한개 중에 한개 맞아서 1입니다. 프리시전의 2는 여기까지 보는데 두개 중에 이미지 중에 한 개가 맞았기 때문에 2분의 1이고 그 다음엔 프리시전 3은 3개 중에 2개가 맞았기 때문에 프리시전 4군요. 프리시전 4는 여기까지 보는데 총 4개 이미지 중에 K 이미지가 총 2개였기 때문에 0.5입니다. 그러니까 프리시전의 K가 크면 클수록 이제 검색이 얼마나 잘 됐냐라는 걸 평가할 수 있게 되고요. 뭐 프리시전 5는 여전히 0.4고 채점을 할때 이제 여러 가지 프리시전에서 비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실험을 할때 이제 프리시전의 1, 4, 16에 대해서 했고요. 해시 테이블을 이제 트레인 셋으로도 만들어 보고 테스트 셋으로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쿼리는 무조건 테스트 데이터로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구축을 했는데 이제 뭐 쿼리하는 이미지를 저희가 아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만 사용했고요. 이제 이건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했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SUF는 스피드업이 얼마나 됐냐로 이제 저희가 해시 테이블을 통해서 미리 이미지 검색해야 되는 이미지 스페이스를 줄였기 때문에 검색해야 하는 이미지가 개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저희의 검색 스피드가 리니어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게 얼마만큼 증가됐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방법은 이제 뭐 다음 방법들에 비해서 훨씬 높게 스피드업이 발생하면서 보면은 이제 원래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매트릭 러닝 로스를 사용했을 때 프리시전의 K 값보다 커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VQ나 트레숄딩 방법들은 프리시전의 K 값들이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원래 이 값에 비해서요. 이 말은 즉슨 저희가 만든 이 해시 테이블이 같은 이미지들을 훨씬 잘 묶어놨다라고 볼수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스파르시티를 높인 결과고요. 스파르시티를 저희가 강조한 이유는 스파르시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피드업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스파르시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해시 테이블에 해시 버킷에 이미지를 넣어야 되고 많은 해시 버킷을 셀렉해가지고 이미지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검색해야 되는 이미지가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스파르시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스파르시티 저희 방법이 로버스트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스파르시티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요. 모든 스파르시티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르시티가 커짐에 따라 다른 방법들은 훨씬 안 좋은 결과를 얻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엠페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건데요. 엠페어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아까와 달리 벡터 퀀타이제이션이 조금 더잘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앰페어스 로스는 이제 좀더 많은 데이터를 봐서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리플렛 로스는 세 개나 보잖아요. 근데 앰페어스는 동시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좀더 글로벌한 뭐 스트럭처를 잘 파겠다라고 뭐 평가할 수 있지만, 네. K가 커져감에 따라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이미지넷에서 결과고, 시파 100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가 총 100개밖에 없고, 이미지 개수가 총 트레이닝 데이터가 5만 개, 테스트 데이터가 1만 개 있습니다.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총 이미지가 1밀리언, 대충 1밀리언 데이터가 있었고, 네, 이거는 이제 저희 방법이 이제 맨 처음에 봤을 때 다른 방법에 비해서 잘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의 값도 많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똑같이 각각의 스파르시티마다 똑같고요. 여기서 트리플렛 네트워크에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NMI는 이제 K가 1일 때만 평가를 했고, NMI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클러스터링이 더잘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넷에서 저희가 밸리데이션 셋만을 사용해서 채점한 이유는 트레인셋이 워낙 크기 때문에 채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셋을 사용해서 채점했습니다. 여기서 밸리데이션 셋은 실제로 트레이닝에 사용한 밸리데이션 셋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지넷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이미 분리해놓은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을 말합니다. 뭐 실제로 트레인할 때는 트레인을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밸리데이션을 썼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NMI 결과고, NMI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파백과 이미지넷, 그리고 트리플렛 로스, 앰페어스 로스에 관해서 다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사실 매트릭 러닝을 학습시키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방법들 사이에서 그냥 디스턴스 펑션만 바꿔가지고 하면은 똑같이 잘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새로운 이제 엔투엔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그것은 이제 각각의 저희 방법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퀀타이제이션이 가능하면 저희가 만들어낸 그 임베딩 레프레젠테이션이 퀀타이제이션이 가능한데 그것이 이제 엔투엔으로 학습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파스한 바이너리 해시코드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 미니멈 코스트 플로우 프로블럼으로 폴리노미널 타임인에 풀수 있다는 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파 100과 이미지넷에서 각각 98배와 478배의 검색 속도 향상과 그리고 검색 정확도 역시 향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 코드는 제 GitHub에 공유되어 있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의 목적 중 하나가 스파스 바이너리 해시코드를 학습하는 거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나요? 예. 근데 아까 그 트레이닝 쪽할때 보면은 네. 그 유너리 텀하고 페어와이즈 텀을 정의하고 네. 그거를 미니멈 코스트 플로우 문제로 대응시켜서 그걸로 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그러니까 그 해시코드를 추출하는 그런 뭔가 파란트 같은 게 학습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그냥 별도의 툴로 푼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이제 네. 테스트 타임에 바이너리 해시코드를 뽑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트레이닝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시코드를 정하고, 테스트 할 때는 그냥 F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가장 큰 K에게만 액티베이션 시키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그러니까 단순히 K에게 큰 거를 고른다고 하면은 예. 그거하고 원래 트레이닝 할때 썼던 그 해시코드 쪽에 식하고 약간 매칭이 안 되지 않나요? 예, 매칭이 안 되는데 저희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것은 한 이미지 내에서 그 해시 그한 이미지만 보고 이제 그 해시 코드를 얻는 게 목적이고, 보면은 이제 유너리 텀과 페어와이즈 텀이 존재하는데 유너리 텀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 가장 큰 K계를 고르도록 학습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페어와이즈 텀으로 어느 정도 다른 클래스들에게 다른 해시 코드 같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여기서 말하는 해시 코드는 이제 뭐 임시로 쓰인다고 볼수 있죠. 학습을 위한 다른 이미지들의 정보를 보고, 하지만 인퍼런스 할 때는 저의 목적은 유너리 텀에만 있습니다. 가장 큰 K에게만 1로 만들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데, 네. 이게 그 이미지 규모가 어느 정도 스케일에서 쓸 수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지넷에서 또 댐을 보였고요. 근데 이미지넷에서 제가 실험을 한 거는 32x32 데이터에 대해서 했고, 그 말은즉슨 이제 이미지가 그 당연히 성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근데 그원 밀리언이란 그러니까 총 100만 개의 이미지 데이터가 있는데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 수를 이제 네네 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미지를 좀더그 좋은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쓰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저희가 보인 건 이제 원 밀리언까지는 어느 정도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에서 중요한 거는 정확히 말하면 총 이미지 개수보다는 이제 이미지 총 이미지 개수보다는 이미지 클래스 개수인데요. 네, 거기에 좀 디펜던트 할것 같습니다. 아까 그 테스트 결과에서 네. 이미지넷 그 밸리데이션으로 테스트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학습할 때는 이미지넷 트레이닝 세트 다 쓰고, 네네. 그거를 테스트, 그러니까 검색할 때, 그러니까 검색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쿼리랑 검색 대상이? 쿼리랑 예. 전부 다 밸리데이션 셋에서만 채점했습니다. 그러니까 쿼리랑 쿼리도 DB랑, 밸리데이션 셋으로 하고 네. 해시 테이블 컨스트럭션도 밸리데이션 셋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약간 이미지넷이면 밸리데이션 한 5만 정도 되잖아요. 5만 개 정도?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는 되는데,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빌리언 이상, 뭐 네, 10억 이상 뭐 5만 그런. 개 데이터면은 이제 충분히 데이터가 많이 뽑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개수를 늘린다고 해도 성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빌리언 수준의 네. 그런 이미지 셋 집합에 대해서 뭔가 스피드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 뭐그 해시 코드에 뭐 비트를 늘리는 식으로 해야 될까요? 많이 늘리는 식으로?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 잘 작동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제 그 임베딩 디멘션을 그러니까 총몇 개의 해시 버킷을 만들 것이냐. 이 D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배치 사이즈를 얼마로 해야 될 거가 가장 심각하게 고려되는 문제고요. 그 해시 코드가, 그러니까 만약에 K가 1이라고 하면은 네. 그 비트 중에 하나만 세팅하니까 해시 테이블을 D분의 1만큼 찾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검색 대상 이미지가 뭐한 10억 개라고 하면은 네. D분의 1로 나눈다고 해도 그 하나의 해시 버킷에 있는 이미지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제안한 게 이제 최근에 립스에 하나 논문을 제출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총 D개의 버킷밖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D를 한두 배로 늘린다 하더라도 총 2D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이 D개 버킷 따로, D개 버킷 따로 하면은 총 N은 이제 뭐 D개 버킷 중에 뭐첫 번째다, N은 뭐이 그다음 D 버킷 중에는 이제 뭐 다섯 번째다 하면은 뭐 1,5로 뭐 2차원의 해시 테이블을 생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총 D제곱계의 가능한 해시 버킷이 존재하고, 이게 만약에 K개 증가하게 되면 총 D에 K 쓴 개만큼 해시 버킷이 생기게 되고, 그거대로 학습을 할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럼 네. 새로 연구하신 건가요? 그 내용? 예, 이미 제출했고, 이제 난 다음 주에 리뷰탈 제출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